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그 주인공인 개발자가 있다? 오늘의 직무는 바로 AI 지우개 개발자입니다. 원하는 개체를 선택한 뒤 지우기만 누르면 감쪽같이 지어주는 유용한 이 기능. 개발자님,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거죠? 세상에 나쁜 AI는 없다. 끝없는 훈련의 반복으로 탄생한 결과입니다. 우선 알고리즘으로 지우개 역할을 수행할 AI 모델을 만든 뒤에 데이터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작품을 그린 화가로 AI 모델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학습이 끝났다면 본격적인 실전 훈련을 시작합니다. 실전 훈련이요?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보면서 실전을 준비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게 일부러 공백이 있는 이미지를 주고 이 공간에 어떤 그림이 필요할지 그려보라고 숙제를 내주는 훈련을 자주 했습니다. 그럼 AI 모델은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들을 복기하면서 공간을 추정해보고 그리는데요. 이 훈련을 프로처럼 잘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AI 지우개 개발자는 코딩 실력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과 훈련법을 고민하고 AI와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AI의 훈련사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트10을 쓰던 시절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18년도부터 이 분야를 쭉 개발 중인데요. 포토 에디터의 잡티 버전부터 21년도 실험실 기능, 22년도 상용화 모델까지 모두 제 손을 거쳐간 자식들입니다. 덕분에 AI 지우개의 성장을 옆에서 쭉 지켜볼 수 있었죠. 진정한 시조새가 여기 계셨군요. 그렇다면 AI 지우개의 성장의 파란은 땡땡땡이다. 사용자의 피드백이다. AI 지우개가 실험실 기능으로 처음 공개됐잖아요. 당시에는 상용화되기 전 업데이트가 필요한 단계였기에 공개할 때 개발자인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예상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중 공격적인 피드백도 있어서 살짝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안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땐 AI 지우개의 사용 후기, 블로그, 댓글 등을 매일매일 찾아봤습니다. 특히 지울 때 격자 무늬가 생긴다거나 건물 배경을 잘 못 지운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배경을 만들 때 화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조합을 찾아 개선했고 AI 모델의 공부량을 늘리며 사용자분들의 피드백을 적용하다 보니 지금의 AI 지우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집에서 TV를 보다가 우연히 채널을 돌렸는데 드라마에서 두 주인공이 셀카를 찍고 주변 사람을 지우는 PPL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AI 지우개 개발자만의 꿀팁 알려주세요. AI 지우개는 유명한 배경이나 일반적인 배경일수록 더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유명 관광지나 랜드마크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 AI 지우개의 학습 경험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각도가 달라져도 균일한 데이터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의 부엌, 내방 등 데이터가 적은 나만 아는 개인적인 배경보다는 에펠탑, 국회의사당 등 누구나 아는 배경일 때 확실히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AI 지우개의 원리로 배경이 단순하고 명확할 때 더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AI 지우개 꿀팁 메모 완료! 마지막으로 AI 개발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I 개발자에겐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대화하기 싫은 상대를 차단하면 상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전공이 컴퓨터 비전이었기에 관련해서 논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현실화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등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신기한 인연으로 AI 지우개 개발에 함께하게 된 거죠. 이렇게 SF 영화를 보면서 상상력을 기르고 세상에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관찰하고 이해해보는 과정을 훈련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숨은 배경을 찾아주는 매직, 매직, 매직. 앞으로 어떤 놀라운 매직을 보여줄지 AI 지우개 개발자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